오소서 성령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교직 미사 때 제가 미사 안 하니까 좋았죠? 왜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신부님. 예, 떠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또 헤롯의 당원들이 이 말로 올무를 걸어놓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대변하시는가, 어떻게 또 이겨내시는가,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세금 다 내시죠? 예, 세금 다 냅니다. 근데 가끔가다 TV에서 나는 열심히 세금 내고 있는데 세금 탈세한 사람들 뉴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예. 좀 이렇게 왜 저럴까? 그리고 또더 가지려는 마음이 참 이렇게 불합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 사람으로서 또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함께 갖게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게 될때 고고학 수업을 해야 돼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가게 될때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비자 면제 협정 때문에 3개월 동안 비자 없이도 그냥 이렇게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좀 국력이 약한 나라 신부님들, 특히 동남아시아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신부님들은 이 비자 받으려고 그 수업 신청하기 전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모습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럴 때는 내가 국가에다 세금 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보람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나도 부여받게 되고 또 당연히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헤롯의 당원은 예수님께 올무를 씌웁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내지 않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 질문은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은 유다이즘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종교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선포했던 모든 가르침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로마 당국에 일러가지고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을 든 정치사범으로 잡혀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올무를 씌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이 동전 안에, 이 데나리온 안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이 동전에 당연히 황제의 초상과 그 다음에 황제의 글씨가 써 있으니 이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사용된 이 초상, 얼굴을 의미하는 초상이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라는 이 말씀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야 되고 하느님의 것은 당연히 하느님에게 돌려야 한다면 도대체 하느님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안에, 우리들의 영혼 안에는 하느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 안에는 하느님의 글자인 그분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또 권한과 자격을 누리고, 부당하게 되면 국가에 소송도 걸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을 가슴속에, 영혼 안에 새겨져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과 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격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느님께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느님께 세금 내라 하니까 아이고 신부님이 돈 가져오라나 그런 뜻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세금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내야 될 세금. 예. 바울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내야 될 세금은 뭐다? 기뻐하는 거.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게 될 권리와 권한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와 권한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당신께서 인도하시는 은총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 일독서 보면 토빗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토빗기 이번 주 계속 읽혀지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거 미리 다 이야기하면은 제가 강론 때또 써먹을 말이 없으니까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토빗은 눈이 멀게 됩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새가 새똥 떨어뜨려가지고선 눈이 멀게 돼요.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세금을 차곡차곡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고백된 게 바로 토빗기입니다. 토빗의 아내는 토빗에게 그가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것이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것이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 없는지 그런 핀잔을 이렇게 토빗에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미사 때마다 고백될 일독서, 그 토빗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토빗의 아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라파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가 병에 낫게 되고,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그분께서 마련하신 은총으로 토빗이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내용이 토빗기에 고백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들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 때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무엇이냐? 하느님께 내는 세금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들 안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은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게 점점 게으름을 통해서, 귀찮음을 통해서, 또 하기 싫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느님께 세금을 내지 않는, 그 뭐라고 하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탈세자들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명이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꾸준하게 내가 끊임없이 마치 세금 내듯이 당연히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이 권리와 그 다음에 은총을 내가 하느님께 다시 봉헌한다라는 이 믿음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시고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하느님께 열심히 세금 납부하는 우리 교우들인 것 같아요. 여기 탈세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기쁘게 하느님께 기쁨에 또 감사에 기도에 사랑의 세금을 하느님께 열심히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포비세계에 일으키셨던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성경에서 고백되었던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께 세금을 안 냈다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꼭 세금 내고 주무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거 하나 찾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기뻐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하나 또 찾으시고 그리고 내가 또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 찾으셔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 열심히 세금을 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하느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느님께 꼭 세금 납부하시고 주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아멘.